오늘은 저희가 새로 나온 짜장라면이랑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국물라면보다 짜장라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내협장 같은 경우는 짜장라면보다 국물라면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중국집에 실제로 시키더라도 짬뽕, 짜장 이렇게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협장은 짬뽕을 맛있게 끓여주시면 되고 저는 짜실랭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 오늘 같이 장을 봐왔죠. 갑자기 딴 걸 저거 하나 사갈까? 그러면 돼. 빨리 고르세요. 나토도 넣나요 혹시? 안 먹을라고. 나토도 넣나요 나토. 콩나물국 해먹어야겠다 남은 거. 네. 안 남을 거예요. 아 라면 하나에 그거 다 녹여요? 차도는 원래 녹으면 안 되니까 다 냉동이지. 나한테 그래.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산겹이 차돌이야 자기야. 어 소잖아 우성규. 우성규이 차돌이야 자기야. 아 이게 좀 더 진한 맛일 거야. 가격 똑같이. 어? 오케이. 통과. 소세지. 에? 고기랑 소세지랑 다르다. 이게 맛있기로 유명한 갠데. 이게 맛있기로 유명한 게요? 네, 맛있기로 유명한 건데 안 먹어봤거든. 이거는 사서 바로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이걸로 내가 선택을 했지 이번에. 네 이렇게 어. 해줄 거고요. 이거는 제 친구가 엄청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해서. 친구 아니고 동생이잖아요. 아 친구로 지내는 친구야. 아 너 그럼 걔가 야라고 해도 돼? 야! 이러면 되지.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머 하면 괜찮아. 해도 괜찮아 경민아. 자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는 거야. 족보요? 어 자기랑 동갑이 아니죠. 동갑이지. 동갑이야? 94년생. 그럼 자기는 그러면 93년생한테 친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어 잠깐만 94년.. 어? 잠깐만 몇 살이지 걔는? 550에 면가액 싸서 수레끌 넣고 5분간 끓이세요. 조심하지마. 불안해 보지. 사야겠다. 팔 핑계를 대네. 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 두꺼운 거. 뭔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 그게 오히려 썰 때는 힘이 덜 필요해서 자기한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야 자기 칼질 진짜 자기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니야 뭐가 이상한데? 진짜로? 아 진짜 당당하단 말이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하세요 그냥. 아니 듣기 얘기하는 거야 속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 들어간 아 듣기 완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얇게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빠 갈고 계세요? 쉽지 않구만. 기름 안 가져왔지? 응 이거 어차피 차돌 구우면 기름 나오는 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참고로 요시이공업에서 꽤나 많이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랜만에 만든 차돌 냄새. 이 정도? 이렇게 모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해야지. 남은 거는 다 해먹어야겠는데. 그걸 먹자. 딱 소금 그림자 해가지고 참기름. 맛있겠다. 좀 더 넣을까? 어? 더 넣고 싶은데 너무 넣으면 비릴 거고 싱거울까 봐.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지. 조금만 조금만. 아 제가 좀 더 불량해가지고 하세요. 아 제가 하고 있어요? 이거 넣고 있긴 하네. 바빠요. 아 나 550이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요리법입니다. 480에서 250 빼봐. 250? 230. 수학이 약한 내력점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제가 하죠. 맞아. 나는 안 건듭니다. 주문할 건 쿠팡만 내가 시킬 수 있지.
근데 쿠팡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줬더니 막 주문합니다. 제안해야겠습니다. 에? 알았어. 그거는 봐줄게. 과도한 건 안 돼. 과한 건 안 된다고. 만 원짜리 같은 아, 필요한 거잖아 자기야. 5만 원짜리 공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절약은 진짜 그게 필요한 거야.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나중에 사가지고 아 필요 없었다 싶은 것 좀 많아. 그래 엄청 많아. 이 소파도 솔직히 저거 잘 쓰고 있잖아요. 잘 쓰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지. 저거 뭐 누워있지도 못하는데 저거 누우면 뭐 목이랑 발 넣어가지고 그 중에 그냥 약간 떠있는 떠있어. 아니 저거 내 몸이 활처럼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누워있으면 인기죠. 근데 보통 소파에 앉아있지 않거든. 그거 앉았을 때 솔직히 편하지 않잖아. 여기에 이렇게 기대는 의원도야. 아니 그리고 거기 앉았을 때 솔직히 편하진 않아. 승희 나는 그 자기랑 나랑 같이 못 앉아 있잖아. 거기 2인 소파인데 거의 저거는 거의 지금 우디가 앉아 있는 의자라고 거의. 버드는 버려뒀죠? 버드 저쪽에 있어. TV 볼 때 있는 거야. 아 그런가? TV 볼 때 우리를 지켜봐 주는 거야? 이거 하나 하나 끓여 있는데 자기 이거 뭐 그냥 먹을 몇 번 먹으면 끝날 걸 자기가? 난 먹을 것도 없어. 아니 자기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거. 아 그런가? 자기는 안 먹을 거야? 아 뜨거워.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이게 진짬뽕이랑 비슷한 그건데 거기도 오뚜기지. 진짬뽕 오뚜기인데 이거는 오뚜기 아니야? 오뚜기 아니야. 사양이구나. 아 실수하시네요. 아 면발은 약간 진짬뽕 면발이랑 비슷한데 그 최근에 나온 불닭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 불닭이 다 삼양이에요. 알아요. 근데 뭔 불닭 시리즈?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죠. 면포기. 좀 멀리 계세요. 어떡해요? 몇 분? 한참 남았네? 어. 국물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된 면인데? 맞냐? 어, 근데 국물이 거의 없네? 어디 갔지? 어때? 찍어줘. 맛있어. 아 면이 엄청 탱글탱글하네. 면이 엄청 쫙 되게 힘이 있어. 칼국수 같은 느낌이야. 국물이 맵고. 야채를 넣어서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매운 거에 강해진 건가? 매운맛은 없네. 아 깨끗하고 맑은 맛이야. 차도 맛있다. 차돌이 맛있어? 아니면 이게 맛있어? 그리고 차돌도 마음에 들어. 내가 만드는 이 라면 마음에 들어. 나쁘지 않네. 야채량 딱 좋았네. 야채량 딱 좋아. 손질한 거 다 안. 양배추 4분의 이거 어느 정도로 안 맵냐면 지금 야채랑 고기를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중화됐어. 신라면보다 덜 매워. 신라면도 약간 이렇게 먹게 되거든? 계속 먹다 보면 이건 그거조차도 안 나와. 따지고 보면 라면 가격보다 다른 재료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갔어 지금. 국물도 근데 되게 깔끔해. 전염시 확 느껴진다거나 그런 게 없네. 야채 넣어서 그런가? 진짜 매운 거 강해지는 건지 몰라. 그런 거야? 아. 자기 예전에 칼질 진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안 했어. 나도 안 하잖아. 아니 못한 게 아니고 그 칼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원래 쓰던 칼에 지어주면 돼. 나는 뭐 이게 익숙해? 나도 당신이랑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 아니 장인은 자기 전용 칼을 쓰지. 자기 이름 새기. 그 사람은 그냥 다 아무 칼이나 줘도 해. 자기 칼이 있을 뿐. 그렇게 나가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뭐 어떠셨는지 평가를 하세요. 본인이 모르겠어요. 내 거? 본인 피드백 하고 계세요? 그 겉모습은 뭔가 그 비주얼이 좀 그랬지만 반도 딱 알맞고 완벽했다.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비주얼이 좀 그랬으면? 아니 왜 그랬냐면 야채를 볶은 거를 고기랑 같이 이렇게 위에 얹어서 주면 그러면 당연히 맛있어 보이지. 근데 야채에 스며들지 않은 상태거든. 면을 먼저 위로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면 먹다가 야채한테 스며들다 들었다 싶으면 먹는 거잖아. 국물에도 야채의 단맛이 스며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았던 거지. 들었어 되나? 그런 단맛도 있다는 거지. 나는 국물에 양파에 단맛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야채에도 국물이 이렇게 다 잘 배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섞어버린 거야. 그럼 비주얼을 목적으로 만든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만 비주얼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완벽했다라는 뜻은 뭐야? 맛이 모든 게 퍼펙트! 맛이 완벽 온도, 면 식감 거기다 비주얼까지 완벽해야 퍼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때려 본다고 해서 당신이 만든 요리의 비주얼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루님이 절 째려본다고 해서 비주얼이 째려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손목을 푸신다고 해서 당신이 만든 비주얼이 좋아지지 않아요. 손목 풀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제 요리가 심각합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손질해왔죠. 한번 찍으러 가겠다. 술을 또 빡빡 넣어줘야 됩니다. 누구지 좋아하니까 빡빡.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하려면 그거라면 지방 태우려면 지방도 흡수해야 된다며? 그래. 우리 지금 라면 두 개밖에 안 끓여 먹는 거. 엄청 적게 먹는 거지. 아 맞다, 이거 물 안 버리는 거였지? 그쵸. 그냥 면을 넣고 끓이고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주세요, 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식혔을 때 어느 짜장면 그 국물 남는 그 느낌이 나와요. 근데 양파 색깔이 그렇게 안 변한 것 같은데. 참견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나 내 거에는 그렇게 참견해놓고. 참견 안 했는데요? 칼질만 참견했는데요? 넣는 거 얼만큼 넣는지 참견 안 했잖아요. 그런가 보다. 벌써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잖아. 참이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 뭐죠? 막간의 내리장의 일본어 교육. 참새우가 일본어로 뭐죠? 잠깐만 커트 이거 그대로 내고 그거 뭐였지? 참아 조금만 참아 친구야 막 이런 거. 야 너가 좀 참아. 난답게 뭐가 난답게 난다 뭐. 아 가만히 싫어 가만히 있나사이 가만히 있어? 야 뭔가 좀 끈적끈적하다 확실히. 대팔로 그런 거 짜란. 오 다르긴 하다. 맛있지? 뽀득뽀득한 소재지. 뽀득뽀득한 소재지. 이거야. 야 이거 맛있다. 야. 그게 맛있니? 맛있다 야. 야. 응. 맛있다. 야 나 질길 줄 알았거든 두꺼워서. 엄청 부드럽네.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래서 가뚝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 내가 생각. 난 면이 두꺼운 이런 거 솔직히 두꺼운 면에 속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면이 슥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은 진짜 좋아하잖아. 다른 짜장면은 진짜 안 먹거든. 왜냐면 그 짜파게티 맛이 안 나. 근데 이거는 근데 난 유일하게 짜파게티 진짜 잘했어. 짜파게티랑 이거랑 했을 때 굳이 상관없다? 아니 솔직히 나는 비교해서 뭔가 더 맛있다. 이건 잘 모르겠고 둘 다 맛있어. 응? 맞아. 나도 그렇군. 가루에 남은 게 약간 여기 굳어있잖아 다. 그지. 웬만하면 나 잘 못 섞어가지고. 맞아. 엄청 잘 녹아서 섞기 편해서 좋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어떤 한 기업이 엄청나게 우수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앞질러 와. 근데 그거를 어떤 한 기업이 따라잡아. 그럼 서로의 선의의 경쟁. 고객에게 보다 더 좋은 상품을 주기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기 위해서 내 거야? 응.
나 먹었어. 뭐 거의 입 앞까지 가져가려고 나도.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약간 나는 또 그게 있어. 이 짜파게티만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난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가격이 똑같다면 이걸 먹을 것 같아. 야, 근데 우리 오늘 둘 다 잘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성공적이었다. 라면 두 개밖에 안 먹었다. 두 개밖에 안 먹었다. 개쳤어 근데? 형 엄청 배불러. 빵 사러 갈까? 빵? 빵은 저 먹어야 할 것 같아. 안 돼. 가볍게. 아, 그 단 거? 땡. 단빵. 땡. 단빵빵. 땡.